시간여행에 대해 물어보러 오신 건가요? 그런데 과거로 가기 전에 현재에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뉴비는 과거로 못 가는 건가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어둠 땅 아직 사전 패치 기간입니다. 2주 뒤에 어둠 땅이 나오는데 어둠 땅이 나온 뒤에는 50레벨 이후 부분에 이제 스토리가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사전 패치 기간 동안에는 1레벨에서 50레벨까지는 어둠 땅이랑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롬이라는 NPC를 통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과거의 확장팩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릭터를 새로 만들어서 확장팩을 하나하나 즐겨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죠. 구울머리라는 게 따로 있군요. 이렇게 생긴 게 구울머리라고 합니다. 아, 직업별로 스킬을 주는 퀘스트가 약간 다르네요. 전사는 여기서 이제 언데드 유령 같은 거를 만나서 마격으로 쓰러뜨려야지 얻을 수가 있었는데, 흑마법사는 여기서 다른 흑마법사를 만져야 나옵니다. 야, 흑마법사가 스킬을 훨씬 멋있게 배우네. 말캉말캉해 보이지 않나요? 와, 나는 할게 없네. 그냥 악마가 다 잡아주네. 와, 너무 편해. 소환수가 더센것 같은데? 야. 와,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악마가 센게 아니라 제가 약한 거예요. 마법사 엄청 셉니다. 자, 다 깼습니다. 오크랑 언데드랑 특별히 차이 나는 건 없었어요. 사전 패치 퀘스트. 능력 전문화에 대해 알아보자고. 붉은 해골마. 아, 이렇게 등록하는 거군요. 붉은 해골마를 얻었습니다. 지옥마. 파스톤 귀한마. 아, 이런 것도 있군요. 날쌘 보라색 와이번. 가격 100원. 100원 내가 내고 타는 거예요? 이건 1. 공포마. 와, 탈수 있는 건가? 돈좀 벌어 볼까? 잠깐, 잠깐. 어? 탈수 있네? 왜탈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탈수 있습니다. 흑마법사라서 공짜로 타게 해주는 건가? 이것도 한번 해보자. 보라색 와이번. 오. 보라색 와이번, 뭐, 난다거나 그런 기능은 없는 건가요? 잘날 것처럼 생겼는데. 전문화를 확인하십시오. 전문화는 마을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언제든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클래식에서는 그냥 특성처럼 찍기만 있었죠? 활성화가 이렇게 있네요. 아, 이렇게, 아, 잠깐만,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잠깐만요. 아, 이렇게 언제든지 할수 있군요. 저 그러면 악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근데 셋다 공격 전담이네요. 공격 외에는 뭐 없나 보면, 오우, 야. 뭐가 바뀐 건가요? 굴단의 손. 인프로 가득 찬 유성을 떨어뜨려서 인프들을 소환합니다. 오. 고대족장님, 일전에 말씀드린 신병입니다. 어? 옥석을 가리는 안목이 있군, 그리맥스 장군. 아. 실바나스다. 정평이나 나타노스 신병에게 이번 임무를 설명해 줄수 있겠지? 물론입니다, 여왕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 믿는다. 야, 실바나스가 이제 어둠 땅이 되면은 사라지는 거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저 타임머신 타고 확장팩 봐야 되는데 어떻게 어색하게. 보는 거죠? 잠깐만요. 나 자꾸 이상한 데로 보낼라 그러는데, 잠깐만요. 크롬이 어디, 진짜 어딨지? 크롬이를 볼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여기 게시판에서 크로미를 만나는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대요. 잠깐만. 나못 받아? 아, 대사관에 가서 대사관 퀘스트를 받으랍니다.
여깄다. 크롬 여깄다. 크롬 여깄다. 야, 안녕하세요. 여깄다. 이거죠, 이거죠. 이거 크롬이죠. 귀엽게 생겼네요. 반가워요, 후바킴님. 시간여행에 대해 물어보러 오신 건가요? 그런데 과거로 가기 전에 현재에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 관광을 마치고 대족장님을 만나 뵙고 오시면 그때는 과거로 보내드릴게요. 유비는 과거로 못 가는 건가요? 필요한 게 뭐? 아, 나 그러면은 큰일 났네. 일단은 족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족장님이 허가를 해줘야지 과거로 갈 수 있대요. 튼튼한 와이번 이건감? 오! 오, 영상이 있습니다. 무척 강인하고 당당한 지도자인 것 같군요. 여왕님을 섬김이 영광일 따름이지요. 우리 공주님도 의지가 아주 강한 분이시지요. 아, 트롤의 공주가 있나봐요. 여왕께서도 항상 까다로워하실 정도로요. 내 눈에는 많은 것이 보인다. 와, 공룡이다. 너의 힘,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적들. 게다가 네 죽음을 바라는 자들이 여기에 왔군. 오, 와, 와, 뭐야? 티라노가 수상비로 밀어줍니다. 야, 제리코 미사일 뭐야? 다 왔군요. 됐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확장팩 처음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니까 일단 모르는 대로 해봐야겠죠? 호드놈들과 협상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이요. 얘네는 호드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호드랑 이제 대화를 하려고 갔다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타고 가라고? 와. 아버지는 완고하지만 날카로우신 분입니다. 공주님 앞에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만. 이 이방인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노라. 와, 툴 엄청 멋있게 생겼다. 넌 우리 함대를 빌려 얼라이언스와 싸우려 한다. 하지만 딸 말도 일리가 있다. 딸아이를 구출한 건 용기 있는 일이었지. 그건 인정한다. 성격도 되게 호남형이네요. 내 말이 곧 법이니라. 왕국의 눈이 너를 지켜본다, 용사여. 오늘 나는 너를 호드의 대변자로 칭하겠노라. 그건 되고 과거로 보내주실래요? 내가 바로 왕 라스타칸이다. 예의를 갖춰라. 저 계속 퀘스트 여기서 깨야 되나요? 호드 소환. 볼까요? 잠깐만, 퀘스트가 있잖아. 왔다. 바인이다. 버스리 리포지드에서 많이 구해줬죠. 켈은 아들. 이렇게 보니 반갑구만. 준하, 저 좀 보내주시옵소서. 왕이 되는 건 좋은 일이지. 퀘스트가 왜 이렇게 많사옵니까? 아니, 나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저기까지 가래요. 잠깐만. 이거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찾아보겠습니다. 스토리를 모르는데 하려니까 조금 부담돼서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
가능하면 타임머신 타고 첫 번째 확장팩부터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써 있는 걸 읽어보니까 제가 확장팩에 이제 진입을 하면은 모든 조건이 제 레벨에 맞춰진다고 해요. 제가 10레벨에 가면 10레벨에 맞춰지고 40레벨에 가면 한 40레벨 정도에 맞춰지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임머신은 언제든지 타도 다 즐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 모든 확장팩을 즐기는 그날이 오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요.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